기척도 없이 어깨에 툭 내려앉는다. 난 지수의 음성이면 충분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 파고들듯이 들어왔다. 오후 4시 낮은데 어둡고 하루 길수 어두컴컴한 오후 기어나? 지수가 무서워했잖아. 바람 같은 오후. 뭐예요? 음악 소리 때문에. 일어나. 상추, 나 서울 갈 일 없을까? 클래식 전용 녹음실 귀한데 왜 문 닫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닫았대요? 나 여기 새로운 관리자. 저 쭉 나와도 되는 거죠? 녹음실에서 핫되는 게 뭐야? 음성 수집하기에 최적의 장소야. 거기서 테스트 한 명 더 해볼게. 또? 김지수 말 몇 마디만 녹음해다줘. 그니까 왜요? 음성 따위 가져서 뭐 한다고? 음성이면 충분해. 난 지수의 반의 반만 있으면 돼. 누구세요? 찾아봐. 가. 겨. 거. 겨. 하원이 누구냐고. 하원이란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냥 멀리서 보고 싶어요. 요즘 누가 짝사랑해요. 사랑 하나도 얼마나 경쟁적인데. 근데 반의 반이면 된다고 하고. 남편이 신경이 쓰이나 봐. 내가 미치도록 괴로운 일이라고. 지금 갑자기 어둡더니 비가 왔지. 그것도 내 메시지야. 어디서든 잘 살라는 내 메시지. 하원 말이에요. 하원 걱정 다 들어줄 테니까 편하게 와요. 서우 씨가 무심코 뱉은 말에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좋다. 짝사랑은 이 맛이지. 내 마음 이 사람은 몰랐으면 좋겠어요.